안녕하세요. 요차업다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형 SUV 한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줄 차량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기아의 소렌토 R 2WD 2.0 TLX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7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하지 않나요?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깨끗해서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와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앞에 보시면은 뭐 기아의 패밀리룩 여기죠. 예, 호랑이 그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램프도 지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뭐 기스난데 그런데 안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이트 펄 색상이 들어가서 정말 깨끗한 예, SUV.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사람들이 흰색 차량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선호하고 거기에 또 이 차량 같은 경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달려있어서 정말 흰색에 검은색 루프까지 달려있어서 좀 잘 맞는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타이어도 보시면요. 타이어도 지금 앞뒤 전체로 다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뭐 잔기스 많이 안 보입니다. 주차하면서 이렇게 기스 많이 나잖아요, 휠에. 그거 복원하는 것도 돈 들어가고 힘든데 이거는 복원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깔끔한 휠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옆에도 지금 상당히 깔끔해요. 여기 조금 생활의 기스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는 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또 루프레일까지 달려 있습니다. 루프레일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좀 완성도 높은 예,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서 딱히 외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뒤로 오실게요. 뒤로 오시면은 일단 먼저 정말 뭐 범퍼도 그렇고 범퍼도 뭐 SUV다 보니까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기스난 것도 없고요. 딱히 흠잡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면은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것도 7인승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여기 땡겨가지고 의자 두 개 더 나옵니다. 더 나와가지고 타는데 공간도 충분히 많이 빠져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뭐 180이 안 되는 사람이면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무릎 공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거기에 몸무게도 조금 제한을 하겠죠. 좀 평균 몸무게. 네, 저희 이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평균 수치로 봤을 때 네, 170 정도 안 되면은 타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셔도 여기도 지금 외관 상태는 상당히 깔끔해요. 상당히 깔끔하고 정말 뭐 기스 하나 흠잡을 거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및 옵션 살펴보시죠. 예, 이렇게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먼저 2000cc 디젤 엔진 탑재돼가지고 뭐 출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은 그냥 디젤 차에서 느껴지는 소음? 조그만 소음? 그 다음에 잔진동이라고 느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인테리어는 많이 아시겠지만 예, 기아에서 추구하는 예, 그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막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단조롭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먼저 핸들에 보이는 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다음에 뭐 트립창 컨트롤 버튼, 그 다음에 볼륨 버튼, 아래 음성인식 기능,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보시면 당연히 SUV 차량이다 보니까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그 다음에 액티브 이코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면은 일단 먼저 눈에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에서 항상 추구하는 저 빨간색 라이트가 딱 들어온 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상당히 개방감 있게 잘 위에 박혀 있습니다. 네, 앞에가 더 커요. 뒤보다 앞에가 더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운전할 때 좀 더 개방감 넘치는 네, 그런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오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현기차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갔고요.
네, 블랙박스는 안 들어갔네요. 블랙박스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제로 달면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일단 먼저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든 거뭐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열선 그다음에 통풍도 다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은 통풍 되는데 조수석은 열선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운전자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수납공간 있고 시거잭, 억스, 아이퍼드, USB 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조롭게 그냥 기어너브 있고요. 그다음에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엄청 크네요. 이 센터 콘솔이.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옵션 및 앞자리 한번 설명드렸고요.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뒷자리 앉아봤습니다. 뒷자리 앉았는데 일단 먼저 뒷자리 파노라마 선은 되게 크네요.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뒤에가 되게 앞에가 더 커 보였는데 또 뒤에 오니까 뒤에도 엄청 큽니다. 정말 개방감 넘치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아, 진리하니까 싶네요. 그다음에 뒷자리에도 지금 엉따 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 암레스트, 그다음에 기준적인 예, 그냥 공간 봤을 때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확실히 현기차가 이거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잘 뺐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내 상태 보시면은 지금 뭐 다 청소까지 다 해놔가지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한번 다 설명드렸고요. 밖에 나가서 총평해 드릴게요. 예,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기아의 소렌토 R 2WD 2.0 TLX 프리미엄 차량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옵션에서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달려가지고 운전하시는데 전혀 지루함 없이, 그다음에 비 올 때나 뭐 눈 올 때도 정말 그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아 저도 진짜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 한 개 갖고 싶네요. 참 욕심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량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7,000km 달린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외관상태, 실내상태 깨끗하고요. 차량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시기는 여기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